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심이라. 아멘. 한국 어느 초등학교 학생들이 시험을 봤는데 선생님이 원하는 답과 전혀 거리가 먼 엉뚱한 답을 한 것들이 나왔습니다.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옆집 아주머니께서 사과를 주셨습니다. 뭐라고 인사해야 할까요? 어느 아이가 이렇게 답을 썼습니다. 뭐 이런 걸 다 이렇게 썼어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우리를 왜 사랑하실까요? 한 아이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라고 질문하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아마 어떤 분은 그러게 말입니다. 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 해서 이것이 세상이라는 땅덩어리를 사랑하셨다는 뜻일까요? 어느 특정 민족과 국가를 사랑하셨다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 구절을 읽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오직 나 혼자밖에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읽어야 한다고까지 했어요. 천하에 나만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제가 중고등학생들 옛날에 집회를 나가면 이 세상이라는 이처럼 사랑하신 세상이라는 부분을 학생들에게 자기 이름을 대신해서 읽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For God so loved the world를 For God so loved 박형규, 김정호 이렇게 읽으라는 게 내 이름을 넣어서 읽어야 된다. 그 사랑입니다. 1980년대 중반에 제가 시카고에 있던 학사 주점이라는 젊은이들 많이 모이는 주점에서 제가 6개월간 정기적으로 찾아가서 젊은이들을 만난 목회를 했습니다. 교회가 따로 없었기 때문에 학생 목회 일리노이 주 상대 캠퍼스를 다니지만 한인 타운에서는 제가 학사 주점을 갔었어요. 제가 그 동네에서 고등학생 때부터 자랐기 때문에 웬만한 젊은이들은 저를 개인적으로 잘 압니다. 그래서 목사라기보다 형처럼 친구처럼 그곳에 오는 젊은이들을 편하게 만났습니다. 가끔 보면 술 먹고 와가지고 찔찔 우는 젊은이들도 있고 담배 쫙 꼬나 물고 와서 내 앞에서 담배 연기 확 품으면서 까부는 애들도 있고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인 생각 가진 친구들 내가 목사인 것에 대해서 비꼬는 친구들도 있고 그랬어요. 아주 다양한 재미있는 목회경이 많았어요. 아픈 경험도 많아요. 젊은이들을 상대해야 되니까. 제 고등학교 후배인데 공부 정말 안 하고 놀기만 하던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한동안 저는 신학교 갔다 왔으니까 오랜만에 만나니까 그렇게 좋아해요. 저를 기다리기도 하고. 만나기만 한 거예요. 형 나 정신 차리고 살게 그래요. 야 이놈아 넌 만나기만 정신 차리고 산다 그러면서 진짜 정신 차리고 사는 건 본 적이 없다 그러는데 어느 날 갑자기 형 나 짭짭았어. 야 너 진짜 아니야. 그럴 리가 없대. 진짜 보이죠. 짭짭았다고.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서 야 무성아 축하한다. 잘해라. 같이 기뻐해 줬어요. 그 다음날 무성의 아버지가 전화를 했어요. 저 떠난 다음에 친구들 싸우는 거 말리다가 사고가 났다는 게 제가 제 후배를 천국으로 보내는 일을 했었습니다. 뭐 30몇 년 전인데 가끔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아파요. 젊은이들하고 목회하면 변화무쌍이에요. 예측 불허. 오늘 본문 가지고 시비 거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내가 언제 필요하다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줬다고 그래. 노 땡큐 하나님. 하나님 노 땡큐. 근데 그런 청년들일수록 대부분 교회 잘 다니다가 교회에서 상처를 입은 청년들이 많아요. 그래서 뭔가 삐딱하게 교회 얘기만 나오면 삐딱하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런 친구들하고 얘기 나누다 보면 결국에는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아, 나도 교회 다시 나가긴 나갈 텐데 현실의 교회가 내가 안 맞는다. 그리고 잔뜩 교회 비판하다가 술 주정하다가 꼭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도 형 교회 언젠가 나갈 거야. 형이 교회 개척하면 나도 가서 예배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개척을 했어요. 그런 친구들만 모아서. 그러니까 동네 목사들이 저를 많이 비난했습니다. 왜 그 교회 저 사람들은 예배 마치고 나오면 그냥 담배만 피느냐. 근데 담배 피던 애들 데리고 목회를 했으니까 담배 피는 거예요. 너희들이 보면 교인이 몇 명 안 되는데 미국 교회 빌려볼 테니까 맨 뒤에 고개 푹 숙이고 모자 쓰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나온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드디어 저놈이 나왔구나. 드디어 나왔구나.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언제 예수 필요하다고 그랬냐. 하나님 독생자이건 뭐 둘째 아들이건 셋째 아들 상관없다. 난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다. 큰 소리 치는 분들 계실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자식의 마음과 부모의 마음 달라요. 때로 철없는 자식은 부모의 사랑과 배려를 고마워할 줄 모르지만 부모는 자식이 필요하다면 고마워하거나 말거나 해주는 거예요. 자식 살리기 위해서 희생하는 것 감사하는 겁니다. 자기는 뭐 아이들 자녀들은 하나님 필요 없다고 잘난 체하고 예수님 필요 없다고 뭐 이래도 부모는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 아들 하나님 사랑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 우리 딸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 내 아들 내 딸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은 성경 전체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거예요. 유식한 말로 grand narrative 거대 담론을 성경을 한마디로 하면 요한복음 3장 10절이에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고 하셨어요.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새로운 생명을 받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존재의 장기 이식 수술을 받는 거예요. 나라는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영 이식 수술 받는 겁니다. 하나님 신체 일부가 아니라 자신의 생명 모든 것 전체를 아들 독생자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만찬에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독생자를 주셨다는 건 우리가 죽을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영어로 얘기하면 in place of or on behalf of 그러니까 그 자리에 대신하여 성경은 온통 그런 얘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드시려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드리셨으니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라. 예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모두 주셨다는 성경의 말씀. 예수 믿는 것 어떤 사람들은 모태신앙으로서 보다 좀 순조롭게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혼자 고생 재수 삼수 검정고시 치고 자수성가한 것처럼 어려운 과정을 통해 믿게 되는 사람도 있어요. 모태신앙 가진 사람들 중에는 그냥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고 사는 분들도 좀 있지만 당연하게 여기지만 정말 어렵게 고학해서 예수 믿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구원의 날짜까지도 자기 기억할 정도로 생생하게 그 체험을 느끼며 살아가요. 귀하게 얻은 거니까. 그래서 목회자 모임을 하는데 어느 목사가 자기 교회 한 청년이 이런 질문을 하더랍니다. 목사님 교회에 오면 항상 하나님이 나를 끔찍하게 사랑한다고 하고 손별로 가지고 당신은 사랑밖에 태어난 존재니 이렇게 노래도 불러주고 God bless you 뭐 이러는데 왜 나는 내 인생에서 그런 사랑받은 존재라는 느낌이 전혀 없을까요? 저 같은 사람도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는 맞습니까? 젊은 사람이 하나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다는 건 가슴 아픈 거예요. 근데 그 목사가 청년의 질문을 받고는 자기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이 자식들 다 데리고 먹고 사는 편이 안 되니까 자식들을 찢어서 일가 친척에 나눠줬는데 자기는 할머니하고 살았대.
할머니가 자기를 맡아 키워주시다가 할머니가 돌아가니까 출가한 누나 집에 들어가 얹혀 사는 날들이 있었다. 밥을 먹으면 조카는 이 반찬 저 반찬 맛있는 거 먹는데 자기는 맛있는 거 먹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어린 마음에도 밥만 쳐다보면서 먹었다 이렇게 해서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눈치 보고 자랐던 시절이 생각났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 교회 가면 이렇게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다른 애들은 부모의 사랑받고 사는데 우리 집만 가난해서 엄마 아빠하고 나는 살지를 못해야 되나요? 나는 뭔가요? 하나님, 나는 뭔가요? 그렇게 기도했대요. 근데 어느 날 자기를 찾아온 하나님 만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음성 들었고 그리고 목사가 됐어요. 그 사랑 때문에 목사였어요. 그렇게 나는 뭔가요 하고 기도하던 어린애가 훗날에 플러싱 제일교회 부목사가 있다가 지금은 다른 뉴욕 다른 곳에 담임 목회를 하고 있어요. 사람이 사랑이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하나님 사랑을 믿어야 우리도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랑은 머리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가슴으로 내 심장으로 받고 믿어야 하는 게 믿음이 뭔지. 믿음에서 고백이 나오고 고백이 있으면 설명도 설득도 필요 없습니다. 감사할 뿐이고 기뻐할 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사도바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새롭게 됐다, 새 생명 얻었다, 죄의 종로로 타던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도구가 되는 새 삶을 살게 되었다, 과거의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새 인생 새 삶을 살게 되었다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과 마찬가지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바라야 돼요. 오늘 수요일부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수요일마다 강좌를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신앙의 기본 교리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돼요. 제가 보니까 교회 생활은 오래 한 분들인데 어떤 때 왜 저럴까 보면 신앙의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사도신경하고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 소요리 문답 장로교 신앙 고백 개혁 신앙 고백한다 그러니까 갑자기 왜 그러나 그런 분들이 계시지만 딴 게 아니에요. 세상이 혼탁하고 흔들릴 때 신앙의 기본이 있어야 되는데 가장 기본은 하나님 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평상시에 수요일에 안 왔던 분들도 한번 다시 신앙의 바닥을 다지시려면 이번 수요일부터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바닥에 신앙 고백이 없으니까 하도 해도 안 되는 게 이 뿌리가 든든한 게 없으니까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과 마찬가지인 독생자 예수를 주셨다? 그럼 아멘 하는 거예요. 믿음에서 삶이 나오는 거예요. 열매가 되죠. 또 어느 목사가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사랑하기 위해 하시기 위해 독생자 생명을 포기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그 사랑 받기 위해서 포기할 것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그랬어요. 이거 뭐 고상한 말 같은데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 어려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 인정할 수 없는 시절을 살았습니다. 엄마가 집을 나가서 나를 버렸다는 분노. 그래서 어려서부터 자기 학교 갈 때 자기 도시락만 싼 게 아니라 아버지 도시락까지, 아버지 노동판 나가는 아버지 도시락까지 산 엄마 역할까지 어린애가 했었던 아버지의 무관심 때문에 받은 상처, 우리 삼형제가 어려서부터 일가 친척들 집에 얹혀 살면서 당한 소름, 밖에 나가서 다른 애들과 싸움이라는 날은 나하고 싸운 애 엄마가 집에 와서 소리소리 지르는데요 애미 없는 자식이라고요. 전 자라면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저는요 목사님 싸울 때 죽으라고 싸웠습니다. 악에 바쳐서 싸웠습니다. 어른들 다 믿고 세상에 싫었습니다. 근데 중학생 때 친구가 수양에 가자고 해서 따라갔다가 목사님이 예수님이란 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같이 나 같은 아이를 위해 죽으셨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애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이런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님.
근데 그 짓밟힌 장미꽃이 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서러워 울다가 나 같은 아이를 예수님이 사랑하신다는 말씀 얼마나 감사한지 눈물 콧물 다 흘리고 나 그런 예수님 믿겠다고 목사가 된 게 목사가 아주. 근데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사랑을 제대로 체험하기까지 포기해야 했던 것이 있었다는데 이것은 어린 시절 받은 상처들입니다. 어려서부터 받은 상처와 분노, 부모에 대한 원망을 포기하지 않으니까 신앙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복음이 제대로 자기 삶에 목사님 제가 사람들에게 받은 미움과 원망 그리고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를 포기하니까 하나님 사랑이 나에게 믿어졌습니다. 되게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이 친구 지금 미국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전화를 해서 너무 힘들대요 목사님 미국교회 목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너 짓밟힌 장미처럼 길가에 버려진 인생이었지 않냐. 너 예수 안 믿었으면 인천 연안부대에서 싸움질이나 하고 있을 인간인데 너 지금 미국교회에서 네 영어 그래도 듣고 목사라고 봐주는 교인들이 있으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놈아 정신 차려라. 위로받으려 전화했다가 야단만 맞고 이제.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만나면 모두 멀쩡한 사람들 같잖아요. 근데 사람들 예수 믿은 이야기 들어보면 깜짝깜짝 놀랄 나름대로의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살아온 거. 예수님 만나서 겨우 치유되어 겨우 사람들 사람처럼 사는 것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 사랑 놀라운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가 신비로운 것은 미움을 원망을 사랑과 은혜로 바꾸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연합감독의 존재 목적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예수 제자 만들기인데 그런데 예수님 제자 만든다는 게 뭐겠습니까? 제자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것을 우리 몸에 이식수술 받는 거예요. 내 눈이 예수님 보시는 것처럼 보는 거예요. 내 마음이 예수님이 느끼는 것처럼 내 심장이 예수님의 것이 돼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멸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뜻하신 목적. 그래서 찾아와 주시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믿어야 해요. 믿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래서 나라마다 영주권이나 시민권 주는 이민의 정책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 구원받는 정책은 분명해.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 구원의 정책은 차별이 없어요. 절대로 사람 차별하지 않아요. 그런데 구별을 하는데 구별의 조건은 뭡니까? 저를 믿는 자마다입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기들 힘과 능력으로 살 것 같으면 하나님 없이도 살 것 같은 것이 교만해요. 그런데 살다 보면 사람 사는 것이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것 웬만한 정신 있는 사람은 금방 알게 돼요. 애들이 장난하다가 I am Superman 그러면 Oh, you are Superman 그러지만 나이 먹어가지고 난 하나님 믿지 않고 내 주먹을 믿는다, 내 머리를 믿는다, 돈을 믿는다 그러면 아유 쟤 왜 저래? 이렇게 되는 게. 저 나이가 먹은 사람이 저런가 아니죠. 참 복이 딱하잖아요. 저는 이렇게 진짜 예수 잘 믿는 그 행복을 모르면서 그 자기 돈 뭐 세상 권력 이런 거 가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자꾸 몸부림치는 사람들 보면 아유 저 사람 저거 참 안 됐다. 그래서 참 안 됐다. 저 예수 제대로 만나면 저렇게 안 될 텐데 예수 제대로 만나지 않고 뭐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그러니까 그냥 세상 것에 빠져가지고 이러고 사는 거예요. 아유 저 사람 다시 시작하는 게 좋을 텐데. 하나님 구원의 조건은 딱 하나예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누구든지
영어로 보면 이게 참 분명히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3절에 보면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는데 여기도 whoever comes to me 그래서 whoever예요. 요한복음 11장에도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데 여기도 whoever lives and believes in me. 요한계시록 22장에도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whoever is thirsty 다 whoever예요. 요한복음 4장 10절에도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근데 whoever drink the water I give him will never thirst whoever 이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 whoever예요. 모두 whoever 누구든지 학벌도 아니고 출생 선분도 아니고 인종 구별도 아니고 나이도 아니고 건강인지 아니지 돈이 많거나 적거나 누구든지 하나님 원칙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겁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한다. 그래서 교회는요 잘 믿는 사람이 제일 중요한 사람. 돈 많은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힘 센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에 무슨 뭐 장짜리 붙은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긴 누가 최고예요? 믿는 사람들. 은혜를 나는 사람들.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에 꼭 필요한 두 가지가 첫 번째는 나는 사랑받고 있다라는 자신감의 필요. 두 번째는 나도 사랑할 수 있다는 사랑의 용기가 필요. 1980년대 마더 데레사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 어느 기자가 물어봤어요. 미국을 어떻게 평가하냐 했더니 한마디로 얘기하죠. 영적인 질병에 걸렸다. spiritual ailment가 있다. 그래서 그게 뭐냐 그랬더니 영적 질병에서 치유받는 길은 사랑받았다는 사랑의 자긍심과 그 사랑으로도 나도 사랑할 수 있다는 사랑의 용기의 회복이다라고 문제 해결책을 줬어요. 특별히 우리 이민자들의 자녀에게 있어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우리 자녀들이 우리들 물러지만 하나님 사랑받는 귀한 존재라는 것 확인되기가 어려운 세상이에요. 이번 주간이 마틴 루터 킹 주간이고 생일이 15일이었죠. 이번에 뉴욕타임스에서 크게 나왔어요. 흑인 청년들이 울고 있는 모습. 인종차별의 아픔 때인데 그 인종차별이 아직도 어디 흑인들에게 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내가 사랑받은 존재라는 것이 확인되기 어려운 세상. 그리고 뭔가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산다는 것이 무시당하는 세상이에요. 사랑의 자존감과 사랑의 용기가 우리들은 물론 우리 자녀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다 이 복음이 내 심령에 깨달음을 줘야만 그 사랑에 감격하여 그 사랑을 나누는 것 하나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고 누구를 사랑하는 것 참 어려워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 은혜의 선물이에요. 거저 주시는. 그러나 그 하나님은 우리가 그 사랑을 나누도록 사랑의 사람이 되어 살도록 소원하시는 겁니다. 한국의 보컬 해바라기가 부른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할 일이 또 하나 있지라는 노래 있죠. 네? 한국 어느 교도소에서 매일 무슨 시간에 이 노래를 주제가로 부른다는 것 같아요.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할 일이 또 하나 있지. 바람 부는 벌판에 서 있어도 나는 외롭지 않아. 그러나 솔잎 하나 떨어지면 눈물 따라 흐르고 우리 타는 가슴 가슴마다 햇살은 다시 떠오르네. 아 영혼이 변치 않을 우리들의 사랑으로.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어두운 곳에 손을 내밀어 밝혀주리라. 아 영혼이 변치 않을 우리들의 사랑으로 어두운 곳에 손을 내밀어 밝혀주리라. 지금 자기들이 감옥에 있어요. 그렇죠? 자기들이 어두운 곳에 사는데 그들의 꿈이 뭐예요? 자기도 언젠가 되면 어두운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밝혀주리라.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이처럼 사랑하사. 이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 희생의 사랑. 우리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신 그 사랑 우린 그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사랑하세요. 사랑은 용서의 사랑 덮어주시고 덮어주시는 로마서 말씀해 보면 십자가의 사랑이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사랑한 그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 사랑하셨다. 율법적으로 사랑으로는 불가능한 사랑 복음의 사랑이에요. 아직도 죄인인데
지금 내가 나 깨끗해지고 선해지고 좋아져 사랑한 것이 아니라 아직도 죄인인데 사랑하셨다. 이미 용서가 전제되어 있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 사랑하세요, 사랑. 그리고 로마서 5장 5절에 말씀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의 구원받음이니 그랬어요. 마음이에요. 머리의 구원바가 아니에요. 사랑을 논리로 머리로 받으면 머리만 아프고 고생만 해요. 전 요즘에 머리 좋은 사람들은 왜 이렇게 힘들까 하는 생각 많이 해요. 머리 좋은 사람은 싸움에 앞장서더라고 자꾸요. 지금 우리 교단의 문제도 보니까 머리 좋은 사람들은 왜 저럴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왜 저럴까? 지금 우리 시대는 어머니가 필요하고 아버지가 아비가 필요한데 자꾸 남을 가리키려는 사람들이 있고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똑똑한 사람들만 있으니 문제가 해결이 안 되죠. 문제가 해결이 안 되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에 보내지 않으시는 것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죄를 지면 대가를 치러야 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대가로 치를 수 없어서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 달려 죽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다. 은혜. 저주받고 영원한 지옥에 빠져야 될 못된 죄인인데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랍니다. 이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고 감격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외쳤잖아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 것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이라.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세상 어느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다고 증거하는 것. 주님의 사랑 때문에 넉넉히 이긴다. 이 사랑, 사랑의 자신감에 확신을 가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하나님 사랑 때문에 난 오늘도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소망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이 사랑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저주가 아닌 영원한 생명과 축복을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한 인생 살아가는데 이 사랑의 자신감으로 확신으로 신나게 살아야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의 사랑 기억하면서 열심히 사랑하는 거예요. 남편이나 아내도 아직 연약할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는 거예요. 아직 못났을 때 사랑한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사랑하는 거죠.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는 여기에 이렇게 살 수 있어요.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주신 생명 가지고 예배자로 이렇게 살 수 있고 이 사랑으로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